재경 배우님과 유리 배우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뭐든 다잘될 거예요. 모두 기다릴게요. 화이팅! 너무 감사하다. 감사해요. 언니의 계획,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저 응. 해도 돼요? 저는 지금 연극 연습하고 있고 이제 7월 6일부터 9월 1일까지 대학로 공간 아울에서 그 연극 임대 아파트라는 작품에서 선영 역할로 나옵니다. 네, 많은 저도 보러 관심. 갈게요. 너는? 저의 계획은, 저는 안타깝게도 학교를 아직 졸업을 졸업 못한 못했지. 상태여서 재학 중이고, 사실 아직은 휴학할 계획이나 생각은 없어서, 어쨌든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할것 같고,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현장에서 배우는 것 모두 챙기면서 열심히 연기할 것 같아요, 저도. 졸업 아, 해야지. 부럽다. 이제 우리 역할을 연기하면서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뭔지 궁금해요. 나는, 뭐였어? 뭔가, 이게 장르도 약간 로맨스 코미디고, 그러니까 유튜브 컨셉이다 보니까 좀 라이트하게 연기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고 라이트한 느낌으로 연기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한테 처음부터 좀 들이대잖아요. 그게 납득이 가야 된다 생각했어요, 시청자들한테. 그래서 뭔가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좀더 예뻐 보이려고 했고, 그래야 좀 보시는 분들이 납득이 갈것 같아서. 나는 이거는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제가 그냥 배우로서도 연기할 때 신경 쓰는 게좀 자연스러워. 왜냐면 이제 딱 봤을 때 약간 이질감이 드는 연기를 하는 게 조금 안 좋아해서 딱 몰입할 수 있으려면 자연스러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우리는 또 유튜버다 보니까 특히 더 맞아.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좀 그런 걸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 유튜브 많이 보면서. 그 다음 질문은, 다시 함께 연기하고 싶나요? 둘이 같이 레드큐에서 작품 하나 더 찍어주세요. 잘 어울려요. 다시 함께 연기하고 싶나요? 당연하죠. 그런가요? 진짜 너무 하고 싶지. 감독님. 감독님! 저 욕심 있습니다. 저도 욕심 있어요. 언니와 함께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맞아요. 또 다른 느낌? 다른 느낌? 뭐 비슷한 느낌이어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은, 다음 오, 약간 질문. 이어지네요. 다음에 커플 연기를 같이 하게 또 된다면 어떤 역할, 어떤 커플, 어떤 서사로 함께 연기하고 싶나요? 저는 사실 시즌2 분들의 그런 어른? 어른, 어른어른하고 뭔가 되게 성숙하고 어떤 그 커플의 서사도 되게 재밌어 보였고, 아니면은 되게 뭔가 클리셰적인데 뭔가 이렇게 소꿉 친구였다가 막 이렇게 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막 애기 때부터? 애기 때부터 소꿉 친구였다가 약간 막그 나는 그 소울메이트? 약간 그런 것처럼 막, 근데 이제 감정이 생기게 되면서 막 벽을 치고 막 이미 다 써놨네? 감독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클리셰적일 수 있는 그런 서사도 재밌을 것 나는 우리가 또 실제로도 연영과다 맞아. 보니까 약간 대학교 연영과 CC 이런 것도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 그다음은, 상대방 대사 중에서 욕심나는 게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오, 있어? 나는 뭐 욕심이라기보다 그게 되게 웃겼어. 뭐? 웃겼다고? 웃겼다기보다 그 똥멍청아. 아, 그게 욕심났어? 약간 다너 때문이잖아, 이 똥멍청아. 약간 이게 뭔가 똥멍청아라는 말이 좀 귀엽지 않아? 난 되게 진심. 진심으로 연기했는데. 그래? 언니는? 언니는? 나는 똥멍청아. 약간 그 작작해? 좀 무서울 것 그치. 같아. 장난 없지.
괜히 아내가 될 거라 생각한 적이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으니 각오해라. 와. 오, 각오하겠습니다. 와, 그니까요. 근데 실제로 팬이 아내, 팬이 팬이랑 결혼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팬이랑 결혼하신 분들도 아니. 계시더라고요. 배우님들 보니까 진짜로. 아, 너 진짜 티구나. 난 진짜 혹시 모르잖아. 아,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응, 그니까. 각오해래. 생각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GL 드라마 준비하면서 찾아온 여여 작품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좋아했던 작품도 좋아요. 아, 저는 근데 원래 평상시에도 여자 주연으로 나오는 작품을 되게 많이 보고 많이 찾아보는데 좋아했던 작품을 또 이거 하면서 많이 다시 봤는데 우리 얘기했던 거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또 많이 맞아. 봤었고 또 봤었고 캐롤도 다시 봤고 그 유튜버도 많이 찾아봤던 맞아. 것 같아. 자나나 님이나 뭐 은초비 님 이제 영상 찾아보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리얼리티하게 대하면 좋을지 상대를 좀 그런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길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해도 되나요? 되죠. 됩니다. 저는 해주십시오. 네, 해주세요. 저 한 번쯤 꼭 뵙고 싶어요. 아, 나도. 뵙고 싶어요. 궁금해. 뭔가 기회가 되면 간식이라도 진짜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나도 저도 젤리 많이 넣어놓고 다니기 때문에. 진짜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진짜 궁금. 나는 저는 언니라는 말 되게 좋아해서. 좋아요. 난 저, 좋아. 저도 언니라고. 부르셔도 되고 저는 또 그게 궁금해요. 제가 팬분들을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저는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 걸 또 좋아해서 그러니까 제가 또 언니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언니라고 불러도 되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따로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나이를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 막 아, 감추려고 감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제 나이를 잘 모르셔가지고 저는 2002년생입니다. 월드컵 베이비입니다. 혹시 저보다 동생이신 분이 계시다면 언니라고 저를 불러주세요. 너무 좋아요. 자, 다음 집데이트 대 박데이트. 저는 집데이트. 진짜? 네. 왜냐하면 그냥 편하잖아요. 아, 너 자취해? No. 자취 안 하는데. 아, 부모님. 자취 안 하는데, 그냥 밖보다는 그 집이 편하니까. 그냥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 집, 전 본가에서 사는데,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나는 박데이트. 아, 집은 내 공간. 진짜? 오 마이 갓. 나랑 사귈래요? 본인과 사귀시자고 말하시는 거죠? 질문자님께서. 좋아요. 진짜? 아, 근데 그래라, 이게. 그러면. 언니는 싫나요? 싫은 게 아니고. 좀 더 오래 봐야 돼? 오케이, 너 딱 이제 촬영 끝났다고. 아니 저는 역시 저를 이래서 티는 저는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저를 좋아해 주는 그럼 나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마을...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좋게 알겠어. 다음 질문해. 안 돼. 다음 질문은 키스씬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첫 키스씬에 비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있다면 뭔가요? 엉성하게 보이지 않기. 뭐 엉성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뭐를 했어? 키스신을 많이 봤어. 맞아. 많이 봤어. 맞아. 영화도 많이 봤고. 맞아. 너는? 나도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이렇게 내 앞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그랬던 것 그래. 같아요. 계속 귀여웠구나. 넘어가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예쁘죠? 웃는 게 너무 치여요. 그냥 제 심장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우시다. 그러니까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귀엽고 제가 좀 웃는 모습이랑 무표정이 좀 다른데 저는 제 웃는 얼굴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사실. 근데 막 댓글 보면서 되게 웃는 거 귀엽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제가 좋았어요, 기분이.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나의 아기 판빙빙. 아, 이거 메이킹 그거구나. 아, 근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막 너무 너무 과찬이시다 보니까 헛웃음이 나와요. 너무 과찬이어서 너무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기 판빙빙. 다음 질문. 다음 원래부터 배우가 꿈이셨는지 궁금해요. 또 노래도 잘하실 것 같은데 뮤지컬 배우 쪽은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배우 원래 근데 원래부터 좀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고 막 약간 예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시선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배우가 됐든 가수가 됐든. 근데 배워보니까 연기가 제일 재밌어서 배우를 꿈꾸게 됐고 노래는 못하진 않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너 그러면 그 연연과 듣기가 뮤지컬. 맞아, 뮤지컬이었어. 입시곡 뭐였어? 갑자기?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저는 그 입시곡이 좀 여러 개였는데 렌트의 Take My Only Me도 했었고요. 그 레미제라블 노래도 했었어요. 엄마요?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잘 아시네요. 저도 했거든요. 자, 다음 연하 우리, 동갑 우리, 연상 우리. 오, 전 연상 우리. 연상 우리. 왜냐면 저는 언니가 좋아요. 언니들을 좋아해서. 아, 물론 우리는 동갑이긴 하지만 연상 우리였어도 되게 재밌게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음 깜짝 카메라가 일상이지만 유튜브 수익금 이제에게 몰빵해주는 100만 유튜버. 아, 어? 이거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이걸 고민해?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수익금 몰빵해주면 또 찐사랑이네. 우리가? 어. 잠깐만. 이게 100만이면 수익금이 또. 당황했네, 나 지금. 우리가 찐사랑이라고 해서. 그치. 행복하겠다. 쉽지 않네, 이 사람. 맞아요. 좋아요. 그냥 잠만 자. 우리 버전 보고 싶어요. 그러시구나. 이거. 이거.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 이랬구나. 아, 너 보면서? 봐야지. 응. 그냥 잠만 자? 아, 손이 매워. 그 다음 질문. 유리 배우님, 입꼬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배우님이 웃으면 무의식 중에 같이 웃게 돼요. 앞으로도 많이 웃어주세요. 저도 같이 웃게.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맞아. 입꼬리,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 그 다음 질문은 작품 속의 김우리는 뻔뻔하지만 애교가 많고 귀여운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유리 배우님도 평소에 애교가 많은 스타일이신가요? 아, 저는 애교 저는 별로 생각보다 그런가? 이렇게 딱딱한 편. 근데 저는 언니들한테 좀 애교가 많아요. 언니하고 좀 친한 친구들? 친한 언니들한테 좀 이렇게 애교가 많은 스타일이고 나머지는 조금 되게 딱딱딱 FM인 것 같습니다. 유리 배우님,
재경 배우님을 아기라고 부르던데 특별히 에피소드나 그렇게 부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저는 이거 그 제가 이거 촬영할 때 이머시브 시어터 카지노라는 연극하고 있었는데 그 연극에서 저희가 약간 동생들을 애기라고 부르는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도 애기라고 부름을 당했고 애기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동생들을 애기라고 좀 많이 편하게 부르는데 이제 재경이도 너무 애기였기 때문에 애기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애기잖아요? 02년생? 어른입니다. 오. 그 다음 질문은 날카로운 늑대상이신데 웃으면 오. 토끼가 되시는 용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막 점점점 점점점. 어, 늑대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언니 토끼는 좀 많이 들어봐요. 토끼는 예, 많이 들었는데 늑대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은 유튜버 연기 잘하시던데 유튜브 하실 계획은 없는지? 아, 저 하고 싶은데 제가 좀 많이 게을러서 아 근데 언젠가는 꼭 하고 싶어요. 맞아. 한번 유튜브 열심히 해볼게요. 자, 저는 배우님 공연 많이 보시던데 좋아하는 연극, 뮤지컬 궁금해요. 아, 저 이거 무물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어, 약간 뮤지컬은 하데스타운, 시카고, 뭐 리지도 되게 좋아하고요. 유진과 유진 뭐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어, 번지점프를 하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연극도 뭐 와이프라는 작품도 되게 좋아했고 저희 이제 곧 하는 임대아파트 재밌습니다. 굿. 보러 가세요, 여러분 다들. 너도 올 거지? 그럼. 고마워.